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구 갈마일동 주민자치회와 다드림 봉사단이 함께 빵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빵을 전달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빵은 관내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원배 주민자치회 회장은 봉사에 참여하고 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바르게 살기 운동 새롬동 위원회가 봄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새롬동 가득들 공원 일원과 도로변 가로수를 돌며 잡초 낙엽 제거, 파손 시설물 병해충 신고 등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영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새롬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연각사가 코로나19 극복기원을 위해 시루떡 21만 1,600여 분을 관내 공공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브릴스님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준비하게 되었다며 모두가 힘내길 바란다고 나눔의 뜻을 전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